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2015년 건국대 기초 디자인 살펴보기 7부 강의에 이어서 마지막 8부 수상작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제공된 사물을 활용하여 화면 안에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그리고 소재는 무당벌레 집게와 슬라이드 마운트가 제공이 되었네요.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고 화용지는 가로로 사용하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앞으로 건대에서 조건을 강화한 출제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니 조건도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도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무당벌레 집게와 슬라이드 마운트는 무채와 유채로 크게 구분하고 무채색과 유채색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포인트는 색과 형태가 복잡한 무당벌레지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거예요. 수상작에서 소재들이 어떻게 연출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금상 수상작에는 무채색인 슬라이드 마운트의 뷰를 다양하게 하고 소재가 가진 선요소까지도 찾아주고 있고요. 명도 조절도 잘 해준 게 보이네요. 은상과 동상은 명도 변화가 금상에 비해 조금 아쉽죠. 무당벌레는 날 수 있는 소재이죠. 그래서 상승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무당벌레 얼굴의 방향성 그리고 상승감을 위한 화면 상단 배치가 금상과 은상은 보여지고 동상은 그게 없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상은 가장 쉽게 슬라이드 마운트로 화면을 돌려놓고 각도나 크기, 축을 다 만든 후에 포인트로 무당벌레 집게를 선택한 효과적인 그림이네요. 제작 의도와 과정이 엿보이는 그림이죠. 그리고 은상은 무당벌레는 우측 하단, 슬라이드 마운트는 좌측 상단 위주로 배치하여 소재를 크로스하여 균형을 맞춰 구성한 것이 절묘하게 보이네요. 동상은 과감한 크기와 스케일이 인상적입니다. 화면의 큰 흐름도 좋으나 그림의 진행 방향이 진출인지 후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애매해 보이죠. 슬라이드 마운트의 사용이 금상, 은상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선 작품들을 보게 되면 무채색의 명도 변화들도 아쉽고 무당벌레를 상승감 있게 연출을 해주었는지 화지 안의 유채색의 균형이 맞는지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강의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본상을 수상하게 될지 특선 작품들을 분석한 후에 개선점을 찾아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2015년 건국대 예비반 부인 6, 7, 8부 수상작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2019년 건국대 실기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를 통해 출제된 소재가 가진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효과적이게 표현해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다같이 TV 구독 꼭 눌러주시고 모두 실기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다른 강의에서 또 봐요.